아이스크림 가든을 보다 제 잘못을 알고 너무 화가 나 이 광장에 나왔습니다. 제가 사실 사드를 배치하려던 큰 이유가 미사일과 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보다는 탄핵이라는 핵을 막기 위해 배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촛불 민심은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.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이 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꼭두각 씨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운전면허도 없는 국무총리에게 대리운전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. 4.16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.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서로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주의 기운으로 힘을 모아 다음 주에도 이 광장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정말 저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 밤잠을 이루기에도 힘이 듭니다. 따라서 저는 오늘로 지난 약 4년간 우주의 기운과 연설문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. 네, 제가 뭐라 그랬나요? 아, 최순실과 절교요, 절교.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첫째, 대한민국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 바보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. 둘째,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 셋째, 4.16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서 빨리 알려 주십시오. 셋째, 하야 하십시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국민이 명령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국민이 명령한다. 네, 잘 들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제가 우주의 기운으로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